안녕하십니까. 심류 취미분디입니다. 오늘은 좋은 액비 만드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천년 갈순비로 이굴 껍질을 갈아서 제조를 한 그런 칼순재입니다. 이것은 발효식초입니다. 이것을 칼슘과 같이 섞어서 비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것은 고구마를 누룩하고 발효를 시킨 것입니다. 막걸리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발효를 시켰습니다. 이것이 굴 껍질로 만드는 칼슘 비료입니다. 여기에다가 이 식초를 섞어 보겠습니다. 칼슘 비료를 1kg 정도 하고 발효식초를 한 18리터 정도 배합을 해줍니다.
화학작용으로 거품이 많이 일어납니다. 아, 이것은 고구마를 삶아서 막 이겨서 누룩과 같이 섞어서 이것을 막걸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. 이것을 같이 비료와 혼합을 하여 재발효를 시켜서 액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것을 골고루 완전히 섞어서 한 일주일 정도 재발효를 시켜줍니다. 이것을 재발효를 시켜서 보드라운 체에다가 걸러서 액비로 사용하면은 좋은 액비가 되겠습니다. 발효가 잘 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6일째입니다. 아주 좋은 고급 액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자, 여러분 잘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안녕.